안녕하세요. 색소폰학교 전광우입니다. 자, 중고급 애드립 악보모음집 2집에 수록된 미운사랑 챕터 2 두 번째 줄 강의 영상입니다. 자, 이 악보를 밑에다가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띄워드렸죠. 이 악보를 잘 보시고 연주를 하셔야 되는데 어떤 느낌으로 연주를 해야 되고 어떻게 꾸밈을 살려야 하는지 여러분들께서 잘 이 강의를 보시고 충분히 내가 이렇게 충고하셔서 연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. 자, 첫 번째부터 연주를 해보도록 할게요. 두 번째 줄. 자, 이렇게 두 번째가 연주가 됩니다. 여기서는 꾸밈음이 조금 많아요. 그래서 내가 좀 잘라서 연주를 해야 합니다. 따라 첫 음. 그 다음에 앞에가 더 짧고 뒤에 실음이 돼야 되는데 꾸밈음이랑 실음을 같이 통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. 이거 아닙니다. 투아 하고 이어주셔야 됩니다. 타타타 라시 라시 부분은 앞에 라에만 통깅해 주시고 아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. 그 다음에 이 부분에 앞에 솔샵, 솔샵이라는 꾸밈음인데요. 따라라. 그죠? 근데, 솔, 라, 솔, 솔, 앞에 보면 라솔이라는 꾸밈음이 돼 있어요. 여기 부분은 이렇게 됩니다. 이렇게 됩니다. 그러면, 솔샵, 라, 그 다음에 기다렸다가, 솔, 라, 솔, 이렇게 출상 맞게 해주시고요. 그 다음에, 미파미 여기도 미파미 이런 느낌이에요. 따라람 자 따라 따라란 레미 따라란 사랑 할 때 랑 부분 하면서 꾸밈음을 해주면서 비브라토를 해주셔야 되는데 비브라토는 한 8개 정도 넣어주시면 좋겠네요. 자, 어제 할 때 요런 느낌 따라란 따라란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음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. 제가 이음줄을 일일이 다 하나하나 넣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악보가 좀 너무 좀 그래요. 그래서 우리가 연주할 때는 조금 내가 있다고 생각하시고 내가 안 된다면 이음줄을 체크해 놓으셔도 됩니다. 그래서 한 다음에 그 드라 드라 하지 드라 타 이렇게 하진 않아요. 이렇게 안 하고 이런 식으로 연주를 해주시면 됩니다. 그래서 이 두 번째 챕터 2 두 번째 영상이었어요. 그래서 이 강의 연습하셔가지고 우리 밴드 영상 우리 색소폰 학교 밴드에다가 업로드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. 이 악보지 구매도 가능하십니다. 그래서 요거 필요하시면 또 문의 주시면 구매도 가능하십니다.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전광우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